든든해. 되게 엄마를 잘 이렇게 딱 도와주고 받쳐주는 깜다니는 든든한 첫째 딸 같은 느낌이야. 고생을 오지게 시켜서 되게 아픈 딸. 버림받을까봐 엄마한테 자기 힘들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딸 같은 느낌. 영양아야, 오늘은 나이를 잊어. 우리 애기 나이 암만 많아도 혜라 엄마한테 와서는 마음의 엄마니까 아기가 돼야 돼. 아기 돼서 아픔을 다 내려놓고 아기처럼 깔깔 웃고 편하게 엄마랑 하룻밤 자면 우리 아가의 그 아픔이 자기 존재가 너무 열등하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열등의 아픔이 많이 녹을 거야. 우리 아기 엄마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주 아주 행복해져서 갔으면 좋겠어. 우리 아기 사랑한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리액션을 한번 나눠볼게요. 고기 맛있어요? 그렇지, 부드럽고. 약간 헤라 엄마가 만들었다 보니까 정말 맛있네요. 전 느낌을 많이 받네요. 그냥 일시 집안 이모들이 다 입에 어떤 느낌이 고양이과의 어떤 귀여움을 느끼고 있으나 지금 되게 살벌한 분이 어머니가 저렇게 살벌한 분이라는 걸 형상화시켜 보니까 되게 인식이 됐어요. 내가 되게 무서운 곳에서 컸구나, 살아남았구나. 네, 맞더니 헤라 엄마 더 무서운 줄 알았네요. 아우 귀여워. 너무 예쁘다. 색깔 예쁜 거 발랐어요. 엄마가 그걸로 해달라고. 저랑 셀피야. 잘 어울려요. 여기 볼게요. 해주고 주세요. 겨우겨우 잤어요. 저희 어머니는 잘 주무셨을지 궁금하네요. 애기 마음을 잘 느끼셨겠죠? 나의 육신의 어머니와 정신의 어머니는 모두 엄청난 분들이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이고. 어머님한테 물어봐. 영양. 아이고, 나 그냥 팔이 떨어져. 나 팔이 막 내 팔이 아니더라. 저절. 밤에 잠을 못 잤어. 밤 잠 못 잤어. 잠을 못 잤으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에너지 빠졌으니까. 어디 뭐 눌려갖고 얘가 막 이 동네가. 헤라는 내 팔 눌리고 있는 것 같아. 못 주무시는 거야. 너무 안 보니까.
저 그래. 이제 아침 모자를 보니까 거짓말 같지. 거짓말이네. 이제 또 다 나가. 다 나. 이야기는 이제 새벽까지 아프다가 이제 밤새도록 내보내니까 이제 괜찮은 거 이제. 괜찮아. 근데 얼굴은 오해지셨어요. 얘기 됐지. 그러다가 잠깐 쫄은 거밖에 없어 진짜. 푹 깨우신 거. 여행아 얘 아빠가 뭐 못 움직여. 얼마나 세게 나가지? 화장실에 다시 여섯 대 화장실에 갔는데 이 팔이 내 팔이 아니더라니까. 마비 와서 너무 세게 나가. 그렇게 됐네. 그러고 다시 와갖고 뭐 일을 하고 나니까 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 순간 나간 것이야. 네. 그 에너지가 아프게 하는 거야. 아, 그렇다 그래요? 응, 그 도끼가 빠진 거야. 좋았지. 엄청 좋았는데 아우 되게 아팠어. 70년 세월의 내공이 장난이 아니야. 치유가 많이 들어가서 아, 되게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해. 저기 좋아져서 영희 아가야 우리 아가를 만난 게 아, 왜 만났을까를 더 뚜렷이 알았던 것 같아. 숙박하면서 아, 이 아가가 나한테 와서 효도하려고 왔고 우리 아가의 인생이 되게 아팠지만 그런 많은 저 경험 정보나 이런 거로 혜라 엄마가 모르고 이런 부분 채워주고 또 우리 아가는 아가로 사랑 못 받았는데 혜라 엄마한테 아가로도 사랑받고 그러려고 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막 우리 아가가 더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고 이제 앞으로 정말로 행복하게 같이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지낼 것 같아. 우리 아가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숙박해줘서 고마워. 어릴 때 엄마가 제가 맏딸로 컸고 또 두 살 터울로 또 동생도 있고 그리고 또 엄마는 참 바빴잖아요. 바쁘고 일해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어린 장도 한번 못 지키고 그냥 저기 그렇게 큰 것 같더라고. 그냥 다 눈치 봐가면서 혼자서 행동이 옮긴 그 애기 그런 마음이 진짜 그 아이를 생각할 제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또 동생들 줄줄이 있으면 언제 제가 그런 엄마한테 한번 동생 봐줘야 되고 챙겨야 되거든요. 정말 어린 영희의 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그랬던 나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언니 얼굴 보고 해주세요 그거.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고맙네. 예, 잘 자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경채 마을을 위해서, 서경지부를 위해서 제가 정말 복많은 마음으로 열심히 뒤에서 돕도록 할게요. 대단하셔요. 또하면 꼭 하고 싶어요. 아, 혼자 공부하려면 혼자 이 에너지를 다 청산하면 너무 힘든데 도와주니까 좀 쉽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욕심이 생기네요. 영희 아가야 오늘은 나이를 잊어 내기 내기 나이 암만 많아도 혜라 엄마한테 와서는 마음의 엄마니까 아기가 돼야 돼. 아기 돼서 아픔을 다 내려놓고 아기처럼 깔깔 웃고 편하게 엄마랑 하룻밤 자면 우리 아가의 그 아픔이 자기 존재가 너무 열등하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열등의 아픔이 많이 녹을 거야. 우리 아기 엄마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주 아주 행복해져서 갔으면 좋겠어. 우리 아기 사랑한다.